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이제 드라이버 노하우 공식 4탄을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그 4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저의 스윙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레슨의 주제가 양쪽 벽을 세우고 똑바로 멀리 치세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벽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벽이라는 게 뭐냐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양쪽에 벽을 세웠어요. 이렇게 딱딱 벽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죠? 가운데 길밖에 없죠. 양쪽으로는 벗어나지 않고 공을 가운데로 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향을 보장받는 거죠. 그 벽이라는 그 기준을 제가 오늘 딱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절대 왼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공을 쳤는데 자꾸 훅이 나고 내가 공이 왼쪽으로 가, 그러면은 오늘 지금 얘기해드리는 첫 번째 내용을 눈여겨보시고 또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이 절대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공식. 진짜 많은 분들께서 공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죠. 특히 골리니 분들, 오랜 시간 동안 슬라이스를 극복해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눈여겨보시면 너무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공이 왼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임팩트 순간에 헤드 페이스가 열려 있으면 절대 공이 왼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기준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팩트 순간에 헤드페이스가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몸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백스윙이 올라가서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으려고 해야 하는데, 이때 이런 느낌이 아닌 다른 느낌으로 이제 헤드페이스가 열려서 공에 접근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게 뭐냐면 손이 헤드보다 앞서서 헤드페이스가 열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공이 절대로 왼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벽의 기준은 헤드페이스가 열린 상태로 공에 접근하는 것이 맞긴 한데요. 이거는 예외 상황이에요. 손이 헤드보다 앞서 있는 상황. 이러면 안 되죠. 제가 3탄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했죠. 얼른 캐스팅을 해줘서 헤드가 손보다 더 앞지러 갈 것 같은 느낌으로 나와줘야지 헤드페이스가 올바르게 열려서 끌고 내려오는 거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헤드가 열린 상태로 들어온다면 절대 공이 왼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얘기하는 왼쪽 벽이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손이 헤드보다 앞서서 또는 머리가 헤드보다 앞서면서 이런 식으로 열리는 분들 계세요. 특히 덮어치는 동작 나오시는 분들 이런 느낌 많은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제 합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이거 너무 진부해. 그거 누가 몰라. 드라이버 오퍼블로우 치려면 당연히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지. 근데 생각보다 공을 치는 순간에는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다운스윙 할 때 오른발 공 맞기 전부터 떨어지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엄청 많이들 몸 오른쪽으로 못 기울이시거든요. 꼭 기울이셔야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자, 두 번째, 오른팔이 왼팔보다 공에 접근했을 때 밑에 있기.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는 느낌이셔야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헤드가 열려져 있게 되면은 절대 공이 왼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다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저는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는 느낌이 들어야지 더 몸이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오른발에 체중이 실린 상태, 그리고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는 상태, 그리고 내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절대 공이 왼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공을 치고 있는 순간에 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으려고 하게 되면은 절대 왼쪽으로 확 감기는 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공이 자꾸 훅이 많이 나거나 자꾸 공이 막
왼쪽으로 낮게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꼭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을 수 있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이제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것들이 나온다 하면은 더 과하게는 몸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타겟을 등지고, 지금 제가 치려고 하는 방향은 적인데 타겟을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 하게 되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공이 절대 왼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이 절대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벽을 만들어 볼 텐데, 그 벽은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무조건 헤드를 닫아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 동작 또한 마찬가지로 워낙 순식간에 이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 동작을 못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동작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동작의 방법은요, 얼른 캐스팅을 빨리 해주려고 하셔야 돼요. 뒤에서부터 일찍 캐스팅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 검지에 힘을 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왼팔 리드에서 공을 치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드라이버가 채가 길어서 왼팔 한 팔로 채를 먼저 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공을 쳐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 오른손 엄지 검지에 같이 힘을 써서 헤드를 먼저 보내주려고 하고 닫으려고 하게 되면은 임팩트 순간에 헤드를 닫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헤드를 닫아주게 되면은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 들어오는 구질을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타겟을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는 상태, 공이 절대 왼쪽으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 페이스까지 닫아줘서 공이 절대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끔 만들어주게 되면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동작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른쪽과 왼쪽과의 대칭이 되는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공을 치면서 몸보다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내주려고 하는 두 번째 분리 동작, 요거 있죠. 요거 아니고 요렇게 치는 거 아니고 요렇게 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분리 동작이 나오는 건데, 이 두 번째 분리 동작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겟을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는 상태에서 공이 맞기 전부터 헤드를 닫아주려고 하는 느낌. 그러면 상당히 팔을 많이 쓰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치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양쪽에 벽을 세워서 큰 실수를 줄이고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 스윙을 했을 때 워낙 순식간에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 다운 스윙 때 느낌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이 다운 스윙 때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운 스윙 때의 기준이 굉장히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주저앉아야 되나, 조금 더 내 몸을 틀어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여기서 일찍 채를 내려주고 끌고 내려온 다음에 몸을 돌려줘야 하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빨리 풀러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이제 바꿔가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공을 치실 때는 버티는 힘과 던지려고 하는 힘의 이 양쪽의 줄다리기를 잘 맞춰줘야 양쪽의 벽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한쪽으로는 공이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닫으려고 하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훅이 날 것이고, 너무 열려고 하게 되면 공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실 거예요. 항상 기준은 양쪽에 벽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왼쪽에 벽을 세울 수 있도록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고, 그리고 공이 오른쪽으로 휘지 않을 수 있는 헤드를 닫아주는 이 롤링의 동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레슨을 해오면서 이 방법들을 많은 분들께 다 알려드렸어요. 그랬을 때 사실 있었던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의 원인을 제가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방법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안 됐을 때, 따라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